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하루를 여는 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승환 작가가 쓴 나에게 고맙다에서 한 소절을 빌려왔습니다. 제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일에 대한 걱정은 눈앞에 왔을 때 생각하기를. 어차피 그 일은 지나가기 마련이니까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최선을 다한다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일들도 뒤돌아보면 별거 아닙니다. 쉬지 않고 달려야 할 때도 있고, 가만히 숨을 고를 때도 있는 법입니다. 놓친 차는 다시 오는 차를 타면 되고, 돌아가더라도 그곳에 도착하면 될 일이며, 노력해도 안 되는 건 놓아주면 됩니다.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담아두지 말고 고이 보내주십시오. 작은 돌들이 모여 흐르는 강을 막는 댐이 되듯 즐겁게 흘려보내기도 모자란 우리네 인생을 걱정이라는 돌로 막지 마십시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대에게, 지나간 삶을 잊으려는 그대에게, 또다시 용기를 내려는 그대에게 행운을 빕니다. 수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그 꿈을 접어야 할큰 벽이 앞을 가로막아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살면서 쉬운 일은 하나도 없지만 힘을 내세요. 난 당신이 잘할 거라 믿습니다. 난 당신이 위로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믿어주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계획한 대로 잘 해낼 겁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리며 격려해주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하루를 여는 글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